전남 순천시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두 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꿈꾸고 있는데요.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고용시장에 떨어진 코로나19 직격탄은 그 누구보다도 고용 약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 여파는 크게 다가옵니다. 순천시가 현실적으로 사회 진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2명의 장애인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는데 우리 순천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보만 좀 뒷받침 된다면은 매출액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세 군데 업체는 화장지, 원두 커피, 방역 소독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5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이 제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다란 말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 이들에게 일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각종 행사 시 상품 전시회와 판매 부스를 설치해 홍보하고 명절에는 청산의 임시 판매소를 운영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구매 촉진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보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 같은 사업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도 현재보다 두 배가 많은 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홍보 마케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